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일리의 통합 토목기사 상하수도관 마지막 과목이죠.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진짜 일정 변경부터 시작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상하수도공학에서는 특정 문제, 몇 문제 빼놓고는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에서 조금 수월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네, 고득점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볼게요. 자, 문제 1번. 자, 이 문제 진짜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먹는 물에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오염수로 판정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대장균균을 이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뭐 아이스크림에서 혹은 뭐 어디에서 이제 뭐가 나왔으면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나요? 오염이 됐구나라고 느끼죠.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장균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지표가 됩니다. 하나는요. 수인성 병이고, 그러니까 뭐 장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같은 물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매개체로 해서 오염이 되는 병원균들, 옮겨지는 병원균들, 요런 애들을 우리가 수인성 병원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인성 병원균의 지표가 돼요. 어떻게? 대장균균이 있으면 병원균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그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병원균 자체가 뭐가 있어요?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죠. 옛날에 우리 2차 세계대전 있던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 후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장티푸스, 말라리아 요런 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죽은 경우가 많아요. 왜? 걸려서. 그래서 병원균은 이제 한마디로 해로운 거죠. 그러니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인데 대장균은 근데 그런 독성이라던가 이런 전염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안전하기만 하면 다 쓰나요? 아니죠. 근데 둘이 사는 환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환경이 똑같은 얘기는 병원균이 있으면 대장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균보다 대장균이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사는 환경이 비슷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있고 대장균이 있는데 우린 얘는 검사를 안 하죠. 대장균이 있다라고 보면은 대장균이 누구보다 병원균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대장균이 있으면 병원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장균이 있으면 병원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어떤 조건? 사는 환경 비슷하고 대장균이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하고 근데 또 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균이 있으면 아, 병원균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 병원균이 있다는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변성 오염의 지표가 돼요. 우리 대장균은 말 그대로 온열동물과 포유류들이죠. 피가 따뜻한,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이라든가 그 동물의 대장, 장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장균이에요. 근데 대장균이 어떤 물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을, 검출되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대장균이 어디서 왔어요? 네, 변을 통해서 왔고 그 변이 물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대장균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분원성 혹은 분변성 오염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대장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대장균을 수질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장균균이 먹는 물에서 검출되었을 경우에 이게 오염되었다라고 판정하는 이유. 1번, 병원균이기 때문이다. 아니죠. 병원균은 아니라 그랬어요. 사는 환경이 비슷해도 우리가 지표로 사용할 뿐이죠. 2번. 반드시 병원균과 공존하기 때문이다. 반드시라는 말이 틀렸어요. 누가 더 생존력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대장균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병원균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대장균이 나왔다라는 말은 병원균은 이미 사는 환경이 나빠서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생존력이 누가 더 대장균이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틀렸어요. 세 번째, 대장균은 번식 시 독소를 분비하여 우리 몸에 무해하다 그랬죠. 독소 나온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3번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인데 4번 한번 봅시다.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병원성 세균의 존재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거 말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지문이 좀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됐어요. 동물 체내에 서식하기 때문에 어떤 지표 된다 그랬어요? 분변성 혹은 분원성 오염과는 한마디로 변이 이 물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는 체내에 사는 거는 요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병원성 세균의 존재가 추정 가능한 거, 이거는 수인성 질병의, 수인성 병원군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장균 얘기는 다 맞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좀 연결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몇 년간 돼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라도 다음번에 또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이의 제기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체내에 서식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분원성 오염의 지표가 되는 거의 설명이고요. 병원균 세균의 존재가 추정이 가능한 견은 수인성 병원균에 하고 대장균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 체내에 서식한다고 해서 병원성 세균이 꼭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물론 뭐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게 몸속에 들어있으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 그때는 시험 보신 분들만 가능하죠.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정답은 1, 2, 3번은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지금 4번이 됐어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제 방식, 네, 함유식과 분류식이 있죠. 함유식은 우리 오수관과 우수관 둘이 하나로 들어가는 거고, 분류식은요, 두개 나눠서 이제 넣는 겁니다. 맞네요. 그 다음 2번, 하수도 시설은 관로, 펌프장, 처리장 시설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 3번, 하수 배제는 자연유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 요거죠. 그래서 자연유화를 원칙으로 해요. 왜? 경제적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안될 때는 펌프 시설도 사용할 수 있더라. 맞습니다. 4번 볼게요. 하수 처리장 시설은 물리적 처리 시설을 제외하나요? 아니죠. 우리 침전이라든가 침사지라든가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물리적 처리 시설입니다. 물리적 처리 시설, 그다음에 화학적 처리 시설, 생물학적 처리 시설. 요거 세 가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정답 4번입니다.